다음 열차는 앞으로 3시간 정도는 더 기다려야 하잖아요. 이거 너무 무모한 거 아닐까요? 할란스 부자요, 열차가 도착하든 안 하든 난 여기 있어야만 안심이 되니까요. 이해할 수가 없군요. 그러시겠죠. 난 지금 내 정신이 아니니까요. 예지 씨가 돌아올 때까지 매일 역에 나와서 기다리겠어요. 1년 후에 다시 만날 테니까 작별 인사는 하지 않겠어요. 1년 후엔 꼭 오는 거죠? 잘했어요. 다시 만날 때까지. 날 잊지 말아요. 꼭 와야 해요. 기다리겠어요. 내가 떠난 다음 이것을 읽어보도록 하십시오. 그리고 이건 그 여자가 당신에게 드리는 마지막 선물입니다. 자, 받으시죠. 열차가 오는가 봅니다. 형씨, 내 아내는 두 달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. 지병이 악화된 때문이지요. 나에게서 떠나 행방을 감췄을 당시 이곳 바다를 찾아왔었던 모양이었습니다. 그리고 우연히 형씨를 만났던가 봅니다. 그때 그 여자는 담배를 물고 모래로 무엇인가를 만들고 있었는데 형씨께서 담배 불을 붙여주셨다고. 여자란 정말 알 수 없는 환상의 눈을 가진 동물이어서 그때 그 여자는 형씨의 창백한 손에 반해버리고 말았다는 것.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손이라고 하더군요. 여기 내 아내의 마지막 모습을 아주 좋아.